코로나19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. 현실이 된 줄도산에 맞춤형 대책도 모자란데 부산시에서는 자영업자들의 폐업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도훈 기자입니다. 지난해 12월 문을 연 부산의 한 카페. 코로나19 이후 많게는 한 달 적자가 100만 원에 달했습니다.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소상공인 대출로 겨우 버티다 건물주의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. 어려우면 월세를 깎아주면 나중에 잘 될 때는 그러면 월세를 더 내줄 거냐라고 말을 하시는 상황이니까 저희에게는 착한 뭐 임대인 뭐 이런 거는 건물주는 없는 것 같아요. 부산시는 가게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50% 감면해주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지만 혜택받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.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10% 이상의 임대료 혜택을 받은 점포는 340여 곳. 가게 한 곳당 평균 100만 원 정도 깎아준 겁니다. 부산시는 자영업자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작 폐업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다든지 뭐 그런 전체적인 걸 가지고 이게 경제 이 분위기가 나오는 거지. 업체가 문을 닫았다 안 닫았다 이게 그달그달 이렇게 통계가 안 나오더라고요. 이런 사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소상공인연합회 조사를 보면 전체의 22%는 이미 폐업을 했고 절반 이상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코로나19 지원책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도훈입니다.